감정이 이렇게 확 올라오니까 참 목이 맥히더라고요. 목이 맥혀서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. 복받쳐 올라서 목이 막힐 때는 어디에 힘을 빼야 되는지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조금 스스로 훈련도 했던 것 같고. 정성화 씨와 김경호 씨는 그 눈물 흘리면서 열창하는 신들이 많았는데 감정 때문에 벅차올라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는지. 일단 복받쳐 오르는 그 그런 것보다도 그 이게 카메라가 돌고 나서 그리고선 이제 그 롱테이크로 이 노래를 시작해가지고 노래를 하게 되면 굉장히 신경 써야 될 것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. 첫 번째로 지금 소리가 제대로 나고 있나를 점검을 하게 되거든요. 근데 소리가 제대로 조금이라도 뭐 삐끗하거나 그렇게 되면 신경을 휘쓰이게 돼서 갑자기 감정 잡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밸런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웠었습니다.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십자가 앞에서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 노래를 부르는 순간에는 그래도 그 감정에 잘 빠져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그 노래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감성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면에서는 좀 이렇게 그런 걱정 없이 노래를 좀 많이 불렀던 것 같고요. 그래도 이 작품 안에서 그 감정적으로 너무나 훌륭한 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게 찍었다 하더라도 관객 여러분께서는 좀 좋은 식으로 받아들여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처음 노래를 불렀던 장면이 그 연못 앞에 앉아서 황후마마여 초반 부분만 불렀던 그 장면인데 그때도 감정이 이렇게 확 올라오니까 참 우리나라 표현이 정확한 게 맞는 게 목이 맥히더라고요. 목이 맥혀서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왜 드셔서 하실 말씀? 아니 특별히 이제 하다 보면 콧물이 자꾸 나거든요. 이 콧물이 정말 힘듭니다. 이 콧물 때문에 이게 살에 걸린다고 그러잖아요. 그래서 살에도 좀 많이 걸리고 그리고 이제 보기에도 안 좋고 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요. 네, 그 맞아요. 콧물도 나오고 일단 목이 탁 막히니까 그 당황스러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연습을 굉장히 제가 많이 하고 현장에 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제가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첫날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어요. 그래서 사실은 그 신이 그 뒷부분까지 부를 필요가 없었던 장면인데도 불구하고 감독님하고 제가 이제 어쨌든 본 촬영에 정말 불러야 할 때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끝까지를 계속 불렀던 것 같아요. 처음부터 끝까지를 계속 부르면서 아 복받쳐 올라서 목이 막힐 때는 어디에 힘을 빼야 되는지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조금 스스로 훈련도 했던 것 같고 네 그랬습니다. 네, 영웅 파이팅! 네.